할렐루야. 오늘 묵상 어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반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난 이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부유한 목동 나발에게 양식을 요청하지만 무례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중재로 폭력적인 대결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발이 알게 되자 충격으로 그는 뇌절증이나 심장마비처럼 보이는 증세로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치신 것입니다. 본문의 나발은 얼마나 부유했던지 왕과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가 누린 은혜도 기억하지 못한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번영을 자랑하며 다윗의 명예 마저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은 나발의 행동을 눈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누렸던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발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다윗의 손이 아니라 전능자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하신 그분은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나발의 죽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나발의 죽음을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복수와 보복을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믿음을 죄에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응답은 우리에게 복수를 손에 쥐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옹호하라는 거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나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발의 손에 당한 다윗의 굴욕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와 겸손으로 갚아집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은 후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혼을 신속하고 또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동반자이자 조언자, 조력자였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삶에서 지혜와 겸손, 은혜의 등불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보답은 물질적인 부분뿐 아니라 동반자 관계, 조언, 위로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복수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행동한 대로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또 그분 앞에 겸손하며 그분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도 분명히 다윗처럼 인생의 여정길을 걷다 보면 고난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그분의 끝없는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아비가일과 다윗과 같은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공의를 행하시고 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